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좀 주목해볼 종목은요. 펄어비스, 크랩스톤, 네오이즈,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오늘은 게임주를 보고 계신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주가 탄력 좋게 보시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펄어비스랑 크랩스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이제 어제 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장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제 개인적인 뭐 선호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종목들, 업종들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소외되어 있었던 뭐 게임주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선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엔데믹 이후의 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가 제일 좋았던 시기는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 팬데믹 시기에 왜 좋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가정에 혹은 재택이라든지 안 그럼 밖에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게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 기간 동안 게임, 뭐 미디어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수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실제로 실적 자체도 많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부터 위기는 좀 찾아왔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모바일 게임 비중이 대략 한 63% 정도입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 그 모바일 점유율이 45%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제 그 국내 시장의 모바일 비율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 국내에서는 역성장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라이트 유저층의 비중이 이제 높았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게임을 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확률형 아이템, 그 BM,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과금 유도에 대한 좀 과도한 과금 유도에 대해서 좀 지친 사람들이 이제 이탈하는 케이스도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게임사들이 BM,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면 수정에 좀 들어갔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글로벌 PC나 콘솔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뭐 적절한 이제 과금 요소가 들어간 게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도 더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좀 이제 그 게임을 개발을 하던 것들이 조금 연기되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례 이유 중에서 뭐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결국 게임 개발 인력들이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효율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그래서 생각보다도 출시가 빠르게 안 되는 케이스들이 나왔었는데 그 제품들이 올해 이제 대거 출시가 되면서 좀 글로벌 게임 시장에 대해서 경쟁력들이 조금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PC나 콘솔 파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노하우가 그렇게 많이 쌓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투자를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네오이즈에서 이제 PL 게임이 출시가 되고 한 달 만에 100만 장 정도 이제 판매가 됐죠. 결국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게임 회사들의 사업 모델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기존작들의 매출이 계속 좀 하락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최근에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멀티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멀티 스튜디오라는 것은 다양한 게임 개발 레이블을 만들어서 혹은 인수 합병을 해서 인수를 해서 그 이제 게임사들에서 이제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업이죠. 본체에서 게임 개발이 이제 속도가 걸리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게임들 그리고 기존의 색깔과 다른 게임들을 출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게임의 파이프라인을 좀 다양화하는 이제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뭐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국 이제 대표적으로 게임사 제가 네 군데 추려봤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뭐 펄어비스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검은 사막입니다. 검은 사막을 뭐 캐시카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출시한 지 9년 됐고 150개국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장수 게임입니다. 2015년도에 PC버전 출시, 2018년, 19년에 모바일 콘솔 출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 159개, 한 12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세계관 자체도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유저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 인상적인 것은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이제 외자 판호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정식 출시를 했었는데 모바일 버전을 받았다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검은 사막 PC 버전 또한 중국에서 외자 판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속작으로 좀 기대적인데 붉은 사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 PC나 콘솔 크로스 플랫폼으로 나오는 게임인데 지금 붉은 사막의 이제 검은 사막의 이전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좀 새로운 IP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출시가 내년 2024년입니다. 결국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선 반영한다는 점 생각해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막 붉은 사막이라는 것이 보통 AAA 게임이니까 개발이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매출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도 분명히 필요한데요. 도깨비라고 하는 이제 뭐 저희가 메타버스 게임 나왔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도깨비 같은 게임이라든지 뭐 플래닛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게임들을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래프톤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펍지죠. 배틀그라운드. 결국 이제 한 2017년도에 서비스를 해서 지금 7년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장수 게임이고요. 2023년에 이제 AAA 신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탄탄했던 것은 이 펍지 원 IP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기초 체력이 엄청나게 탄탄하다는 거고 또 이제 경쟁사들이 IP가 경쟁사들이 게임 출시 이후에 IP가 노후화돼서 매출 하락세가 일어났는데 이제 펍지는 게임 방식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매출을 이제 하향 안정하죠. 매출 하락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 볼 것은요. 한 20개 정도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12개의 개발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고 스튜디오 자체별로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컨드 파티, 그 밑에 있는 게임들까지도 퍼블리싱도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0개 정도 게임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지금 준비 중인 게임들이 출시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있는데요. 크래프톤은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서 AI 도입이 굉장히 좀 적극적인 편입니다. 전체 직원에서 약 97% 정도가 딥러닝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회사에서도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그 딥러닝 서비스 AI에 대한 경험들이 게임으로 녹아들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버추얼 게임 프렌드라든지 아니면 AI 게임을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AI 게임이라는 모멘텀이 하나 또 생길 수가 있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주 중심으로 전해주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